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최근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드디어 진행이 됐죠. 뭐 트로피 친척도 보상으로 틱이 또 등장을 했고요. 아, 써봤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로운 두 번째 스타 파워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업데이트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각설하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진짜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상점에 가보시면은 무려 새로 등장한 스타 파워 두 개가 동시에 떠버렸어요. 바로 셸리의 스타 파워, 셸리의 밴드 에이드, 그리고 니타의 하이퍼 베어까지. 이거 뭔가 새로운 스타 파워라 그런지 약간 전설등 기분이에요, 지금 느낌이. 어찌됐든 오늘 이 두 개의 스타 파워 개이득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으아! 자, 보석도 2000개 충전 완료. 그 다음에 바로 밴드 에이드! 이게 또 개사기라고 하는데 한번 사용해봅시다. 두둥뚱! 스타 파워 밴드 에이드! HP가 40% 이하로 떨어지면요, 즉시 HP를 100% 회복합니다. 그니까 약간 한번 부활한 느낌이에요. 예. 20초마다 한번 사용할 수 있고요. 쿨타임이 있네요. 그리고 하이퍼베어! 뿅! 뭐야. 자, 코인 사갖고 하이퍼베어! 뿅! 일로 와! 그렇지! 니카의 스타 파워 하이퍼베어! 곰의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앞발 휘두르기의 간격이 5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공속이 50%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셸리! 와하! 야, 이거 진 스타 파워 이거 바꿔 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스타 파워를 여러 개 조합하는 업데이트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먼저 셸리의 스타 파워 밴드 에이드부터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 맵 호수 천국이라 여기가 맵이 좀 넓어가지고 사실 활약하기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셸리가 그래도 한번 무적 있는 셸리이기 때문에 근접에서 싸우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한번 싸워봅시다. 야, 이거 요번 스타 파워를 통해 셸리는 상당히 버프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순조롭습니다. 현재까지는 근접이라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이거 안되겠다. 피하자. 괜히 다이너나 이런 애들한테는 들이대면 안 돼. 이걸 먹으러 갈 때 허이 허이. 좋아 좋아. 아, 이게 안 맞네. 오케이, 근데 6명 남았거든요. 괜찮아. 아예 저 폴트 같은 애들 잡으러 가자. 무빙 무 좋아. 이거 봐, 한번 살았어요 방금. 아. 요번 맵에선 조금 활용하기 어렵네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아, 나 이제 감 왔어, 감 왔어.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조금 다를 거야. 자, 쿨타임 20초 생각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약간 궁극기가 두 개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밑에 쿨타임까지 같이 있으니까. 자자자, 쿨타임 또 찾고요. 이거 여차하면은 들이댑니다, 진짜. 살짝 빠져주고, 일로 와봐. 빠세, 빠세, 빠세! 역시, 근접의 셸리. 헐. 하자! 좋았어. 풀피, 풀피 회복 완료. 헐! 으! 우후! 일로 와, 일로 와. 잠깐만. 좋아, 좋아. 일단 쿨타임 또 챙겨, 챙겨. 이야, 이게 한 번 사는 게 진짜 크다, 크긴. 아, 이거 때릴 것 같은데. 하이! 타이! 타이! 오케이, 풀피 찼어요! 하이, 차이, 차이. 아, 큰일 났다,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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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약간 좀비가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야, 씨, 여기서 좀 콜트가 많네. 안 돼, 와이파이 노노해. 그렇지. 여기 난입한다. 일로 와봐. 하이. 니로 와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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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하! 깔끔하게 메모리. 이거, 할만해요. 야, 그냥 정면으로 맞짱 떠봐. 얼치고? 그렇지. 파, 파, 파.
나는 한번 부활한다. 쿨타임. 쿨타임 계산. 쿨타임 계산. 야, 불은 좀 아닌데? 자자자자자. 자. 피피피피피. 피 살짝, 살짝. 으!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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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하! 하자, 차, 차! 그렇지! 루아! 뺏하! 와, 이거 헨리 스타퍼 말이 안 되는데? 불도 1대1 이겨버리잖아요. 원래 완전 근거리에서는 불이 제일 세거든요, 데미지가. 와, 이거 조만간 너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니타 곰과나. 원래 스타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 곰탱이가 때리면 한 대 칠 때마다 체력을 500씩 회복하는 생존력을 높이는 스타파워인데, 하이퍼베어는 극강의 공격력을 추구합니다. 곰탱이의 속도를 올려가지고 오지게 팰 거예요. 곰탱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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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한 방만 더, 한 방만 더, 한 방만 더, 그렇지! 오우, 내가 먼저 많이 맞춰놨기에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다. 자자자자, 이제 8명 남았고. 상자 수급 수월해요. 자, 하이퍼베어의 위력을 한번 보여줄 타이밍만 잡을게요. 일단은 피 채우고. 곰탱이 강력할 거거든요? 한 방만 치면 된다. 살짝 빠져주고. 하잇! 좋아. 우리 곰탱이 소환 가자. 아, 뭐야. 아, 하이퍼베어 공기야! 가자! 방금 보셨죠? 공기통 뭐야? 이거 곰탱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파괴력이 어마무시하겠어요? 일로 와봐. 잠깐만, 한 번 더. 몸빵 세우고 일로 와봐. 곰탱이야, 네가 마무리 지어라. 그렇지. 오케이, 차발이야. 너 몸탱이 약하잖아, 임무. 아자, 촤촤. 그렇지. 아, 깔끔한 아승 아리. 아, 이 곰탱이 공격력 어마무시합니다. 아, 이 꿀잼인걸? 이 팀전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새로 생긴 맵인가? 아, 맞네. 이거 새로 생긴 맵인 것 같거든요. 벽이 좀 많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한번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았어. 스타파워 쳤다. 이때 그냥 개돌하면 될 것 같아요. 피가 무조건 한번 무적이거든 거의. 그렇지. 뭐야. 자, 여기서 한 번 더. 잠깐만. 그렇지. 잘했어. 잘 챙겼어. 일단 피해복 좀 하세요. 피해복 좀, 선생님. 자, 좋아. 일단 내가 챙겨. 으아! 야, 이게 안 돼. 우리 팀 근처에서 죽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이고! 난리 났어, 난리. 오케이. 파. 쳐주고. 자, 피해복. 와! 좋아. 여기서 가운데서 농성하면서 아자! 무적 100% 피 채워주고. 한번 더, 조금만 더. 우리 유리해, 많이 유리해. 이 정도면 괜찮아. 자자, 내 스타파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한번 더 부활각 잡자. 그 다음에 바로 개돌 들어간다. 좋았어, 찼다. 루아. 오케이. 거의 뭐 헨리가 탱커까지 가능한 느낌이거든요.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빤스 으런. 이거 절대 안 죽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타파워도 남았기 때문에. 맨롱. 쳐봐. 안 죽어. 야, 팀전에서도 좋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 스타즈 새롭게 얻은 스타파워 한번 써봤는데, 야, 이게 그냥 스타파워 하나 생겼을 뿐인데 약간 게임이 다른 게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주 갓 업데이트네요. 저는 말이죠, 이 쉘리 스타파워로 인해서 이 밴드에이드 때문에 티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너프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사기야. 하이퍼베어는 이거 궁을 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공격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곰이 그 뺨 따고 때리는 속도가 찹찹찹찹 타격감이 아주 좋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스타즈 또 컨텐츠 아직 카일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요 보호키로에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